신기하다. 와 신기해. 어머 조심해. 이제 올라가는 것부터 신비로워. 아니 이거 신기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대박이야.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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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녕하세요. 야 역시 압구정동에 예쁜 사람들이 많구나. 앉아 앉아. 어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잖아. 신기하다. 저희 진짜 길 가다가 보여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어, 잘 때. 오늘 뭐 있었구나 촬영이 네, 근처에. 촬영하다. 네, 네, 촬영하다가 보이길래 이따 가보자 해서 왔. 반갑네,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고요. 아, 우리가 사실 요즘 연예인을 안 받아요. 연예인을 안 받아요. 어. 아, 많은 그 연예인들이 여기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안 받는다기보다 큰 고민들이 연예인 고민은 아. 뭐 개나 주라 이렇게 아. 댓글에 많이 와서 큰 고민이 없는데 우리 또 오늘은 우연히 그러니까 찾아 지나가다가 우리 왜냐면 지나가다 들어오는 연예인은 다 받아줘요. 아. 룰은 룰이니까. 네. 자, 이름? 박시은이요. 23살입니다. 저 심자윤. 심자윤. 20살입니다. 입니다. 이채영입니다. 채영이. 저도 23입니다. 23? 네. 너희들은 요즘에 고민 없잖아. 한 명씩 따다 있나? 누가? 한번 가볍게 얘기해볼까요? 가벼운 고민 그래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 아니야. 아버지 잘 계시지? 네, 잘 계십니다. 그래. 아, 워낙 건물주로 유명하시잖아요. 나? 네. 유명해. 저희에게도 어떻게 건물주의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근데 이제 아버지 이름 자체가 돈을 못 모아. 남정, 남한테 정을 베푸는 이름이거든. 아, 이거는, 이거에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돼 있는 분이라서, 가족한테 소원할 수도 있었다. 짧게 얘기해볼게. 니네 무조건 건물을 다 나중에 소유할 수 있어. 왜냐면 이 추세대로 간다면, 니네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니네끼리 팀워크를 잘 다지고. 앞으로 롱런하고 이러면 니네 무조건 다 건물 하나씩 가질 거야. 그래, 윤희는? 아니잖아. 고민. 아, 저는요. 전 활동부터 예능을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기대? 기대가 좀 커져서. 기대치가 크니까. 윤희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아? 네. 우리가 너무 놀라서. 예, 계속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나와.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예고편. 스테이시가 시흥에 와서 이렇게 놀란 이유는? 스테이시가 입질 막으라 한 이유는? 진짜야 이거?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텐션이 어디서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즐겁게 하면 돼. 태영이는? 네, 저는 오늘 촬영 당일이 엄마 생신인데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마음이 쓰이는데 그런 걸 어떻게 엄마한테 전달하면 좋을까요? 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용돈을 좀 이체해드리거나. 돈이 답인가요? 멤버들이랑 같이 영상 편지 써줘도 되게 좋거든. 근데 돈 주고 그 영상이 바로 가면 더 좋고 영상이 먼저 가고 돈이 나중에 가면 이제 뭐 그 다른 그렇지. 건데 하여튼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하나 남겨. 자 시작. 엄마 오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사랑해. 사랑해.
심플하네. 그래, 심플해. 마치 방송 관계자들 앞에서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스테이지입니다. 이것처럼. 오래오래 건강해줘. 오래오래 건강해줘. 오래오래 건강해줘. 그치. 자, 이걸로 하나씩 뽑아봐. 이걸로 하나씩 너무 그러면은. 자, 그러면 시인이가 건물 갖고 싶은 게 되는지 한번 볼게. 건물을 살 수 있을지 보자, 보자. 시인이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 건물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떡해. 이거는 울고 있는데. 비는 상황인 거니까는 항상 미안해해라. 이건 뭐냐면은 겸손하라는 뜻이지. 겸손한. 그래야 건물을 살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 자. 다음은 재현이. 자, 보자. 앞으로도 예능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섭외가 많이 들어올지 얘기해 주세요. 이야. 이야. 좋은 거 성공 사례지. 스테이시 멤버가 몇 명이야?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있잖아요. 한 명 더 있어.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이제 나 이게 판을 깔아준다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멤버들 전체가 다 잘 된다. 자, 하나 뽑아봐. 자. 됐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늘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도끼 봐. 금도끼, 은도끼 다 들고 있지. 사랑, 인기, 돈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도 뭐 정말 잘 됐는데 앞으로 진짜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래오래 가면 니네 전부 다 건물을 살 거고 다 잘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 이거 하나 가져가 주세요. 가져가, 가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열심히 해.